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멘터리의 크립토 모입니다. 오늘은 샌드박스 알파 시즌 2 18일차 맵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Fortress of Blood Souls라는 맵입니다. 시즌 1에도 있었던 맵인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리워드 현황으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뮤니티 부스트가 벌써 92%나 올라갔네요. 그리고 기본 리워드로 제가 아직 레벨 5를 다 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300샌드에 92%면 276이 더해져서 총576그 샌드 리워드가 보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26개의 퀘스트만 깨면은 이제 만렙을 찍어서 500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부스트가 100%될 거라고 예상해서 500총 1000샌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6개의 추가 퀘스트를 다깰수 있겠죠. 네, 그 데일리 소셜 콘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요. 이제 이번 주부로 이제 데일리 소셜 콘테스트로 알파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알파 패스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네, 일단 한 계정으로는 알파 패스를 두개 이상 보유할 수 없습니다. 한 계정에 이미 알파 패스를 갖고 계신다면은 이 추첨에, 랩플 추첨에 참여할 수 없으시고요. 네, 여기 알파의 탭에 정보란을 가보시면, 여기 이제 그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죠. 여기 알파 시즌 2 리워드에 가보시면, 시즌 2 알파 패스 여러 개 보유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지갑당 한 개의 시즌 2 알파 패스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파 패스를 구매하셨다면 또는 데일리 콘테스트로 당첨이 되셨다면 래플의 제외 대상입니다. 네, 그 3월 31일 이제 추첨이 진행되면은 24시간 후에 리워드가 지급이 됩니다. 그 3월 31일 알파 시즌이 끝나고 24시간 후에 이 샌드 리워드를 클레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이 알파 패스를 갖고 있는 분들만 경험할 수 있는 VIP 경험이 열린다고 하네요. 네, 보시면 시즌 2 알파 패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22년 3월 31일에 샌드 리워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파 시즌이 끝나고 24시간 이후에 이제 샌드 리워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알파 패스로 보상을 받게 됐다면 이 샌드를 또 수령을 해야 되잖아요. 수령하는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일리 소셜 콘테스트나 다양한 이벤트로 알파 패스를 얻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3월 31일 전에 꼭꼭꼭 알파 패스를 수령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보상을 받을 수 없고요. 만약에 랩을 추첨해서 당첨이 되셨다면은 수령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시즌이 끝나고 이 랩플이 진행되기 때문에 랩플에서 당첨이 되셨다면 알파 패스를 수령할 수 있는 기한이 없어서 그 이후에 자유롭게 수령을 해서 샌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샌드 리워드를 수령하는 기한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오픈시에서든 아니면 뭐 데일리 소셜 콘테스트든 알파 패스 자체는 3월 31일 이전에 수령해야 되지만 알파 패스를 수령하고 샌드 리워드를 이제 받게 됐다면 그 샌드 리워드를 수령할 수 있는 기한은 없어요. 네, 알파 시즌 2가 끝나고 래플에서 알파 패스가 당첨되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래플에서 알파 패스가 당첨됐다면 언제든지 알파 시즌 2가 끝나고 알파 패스를 수령할 수 있고 또그 이후에 샌드 리워드를 언제든지 그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파 시즌 2가 끝나고 이 랩플이 진행되기 때문에 알파 패스를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분들은 퀘스트를 열심히 하셔야겠죠. 이 퀘스트를 다 깨야지 또 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퀘스트를 다 해놓으시고 나중에 알파 패스를 받았을 때 풀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맵으로 입장하기 전에 짧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NordVPN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NordVPN은 여러분들의 IP 주소가 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IP 주소가 나가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원격으로 해킹을 당하거나 또는 이 자산이 탈취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NordVPN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시면 NordVPN이나 ExpressVPN이 Top 2 VPN입니다. 그러나 이 2위 VPN보다도 서버가 NordVPN이 훨씬 많고요. 또 보안망이 가장 안전한 걸로 이 NordVPN이 알려져 있어서 저도 유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IP 주소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면 인터넷에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원래는 연결이 돼서 보시면 제가 울산에 살고 있는데 울산에 거주하고 있고 여기 IP 주소가 이 화면 밑에 제 IP 주소가 찍혀 있어요. 이게 바로 인터넷에 연결돼서 노출이 되면 해커들이 손쉽게 해킹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VPN을 여기 Quick Connect 눌러서 켜보겠습니다. VPN을 켜면
네, 이렇게 South Korea 35 랜덤한 서버로 연결이 돼서 이 새로 고침을 하면 좀 전에 울산이라고 있었고 제 IP 주소가 여기 찍혔다면은 이제 다른 IP 주소가 이제 성남시에서 나가는 걸로 나와 있네요. 다른 IP 주소가 인터넷에 네, 인터넷에 이렇게 NordVPN을 거쳐서 연결되기 때문에 훨씬 더 해킹을 당하거나 이 전자지갑을 사용하고 있다면 암호화폐 자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영상 밑에 있는 제 할인된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71%까지 절약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제 링크가 아니더라도 2년 요금제를 사용하시면 66%까지 받을 수 있지만 제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추가로 5%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Fortress of Blood Souls 게임으로 입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 Fortress of Blood Souls 맵에 왔고요. 바로 네, 메타버스 가이드에게 방문해야 되는 다섯 곳의 주요 장소를 방문하기로 할게요. 이 NFT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쯤이면 이 샌드박스에서 World of Women NFT를 엄청 밀어주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최근에 기부도 하고 했기 때문에 샌드박스에서 8개월 전에 민팅에 참여를 했네요. 그래서 이 World of Women이 민팅할 때부터 애초에 참여를 했고 이 민팅에서 얻은 NFT가 현재 12더가 넘는 오퍼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3,500만원 정도에 거의 뭐 3,400만원 정도 되는 가격의 오퍼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게임으로 돌아와세요. 바로 옆에 있는 네, 파크어 퀘스트를 진행하고 저는 이제 뭐 거의 파크어 전문가입니다. 안 믿으신다고요? 네, 뭐 전문가까진 아니고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이고야 뭐지? 리스폰이 안 되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전문가라고 해놓고 바로 또 떨어졌네요. 여기 밑에 왔으니까 엔터도 안 쳐지네요. 여기에 네, 주요 장소가 3개나 되네요. 그래서 5개 중에 3개나 먹고 이 밑에 내려와 볼게. 저기 네, 한 개가 또 여기 있습니다. 슬라이스는 다 모은 것 같아요. 네, 심한 곳으로 안내를 하네요. 정일로 나갈 수 있나? 나갈 수 있습니다. 홀도 없었던 것 같고 어떻게 올라가? 여기 올라가는 곳이 있네요. 아하, 여기에 말을 걸면 아이고 왜 말이 안 걸어지지? 네, 그 지네를 찾아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카메오가 아니라 아예 그냥 미션이네요. 그리고 저기 주요 장소가 있는데 저기로 어떻게 넘어가지? 아하, 여기로 넘어가는 거구나. 네, 여기 다섯 번째 주요 장소가 있고 이제 벅슬라이 모으고 그리고 파크어 퀘스트가 4개였으니까 네, 파크어 레이스 하고 벅슬라이트 모으고 그 진해 찾는 것만 하면 되겠네요. 일단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파크어 못했기 때문에 네, 여기 왔습니다.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어택은 없네요. 그래서 뭐 훨씬 그냥 부담 없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쯤이야 뭐. 그쵸? 시프트 누르시고 아이고야 거의 뭐 아이고 오 조금 고난이도네요 여기는. 아이고 여기서 또 점프. 네, 도착했습니다. 이분 춤을
정말 열심히 추시네요. 도착했고, 아,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 일로 네 점프를 해서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고, 아, 여기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그냥 바로 오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저기 다른 통로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일로 올라오시고 네 저기에 또 점프를 해서 넘어갑니다. 나무 판자를 밟고 나무 판자를 조심히. 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시즌1 때 여기 올라온 거 기억나네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히 천천히 올라오시고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코너를 이렇게 할 때 마우스로 움직인 다음에 그냥 앞으로 가는 방향키를 누르는 게 좋더라고요. 네, 지네가 여기 있습니다. 말을 걸어야 된다. 이가 활성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를 누르면 네, 지네는 찾았고 아, 저기 브릿지에서 점프하면 돼요. 될것 같은데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셀라이트도 다 얻게 됐고 이번 맵은 4개의 퀘스트를 다 끝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크립토멘터리의 크립토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